할게요. 일단 추석은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일단 또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또 글자 그대로 풀이를 하면 가을 저녁이라는 느낌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이제 또 조금 더 예쁜 의미로는 이제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또 달이 유난히 밝은 명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네, 추석은 그렇고요. 이제 또 사실 추석하면은 이제 또 가족 완전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맛있는 밥도 먹고 뭐 재밌는 놀이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음식으로는 이제 전, 뭐 송편, 떡 뭔가 이런 느낌으로 다들 많이 먹고요. 또 음료는 이제 또 식혜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저 오늘은 사실 녹두전, 김치전,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다양한 전들이랑 여기 인절미도 있고요. 여기 또 무지개떡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생선전이랑 뭐 이제 다양한 전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 이게 송편 빠질 수 없죠. 사실 원래 꿀떡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꿀떡이 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아, 이제 와야 된다. 왜안 오실까? 왜안 오시는 거지? 왜안 올까? 네,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오늘 제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사실 그 마지막 그 영통 팬싸를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헤매를 받고 왔지만 지금 상태가 조금 그래가지고 왜안 오지? 어? 일단 댓글을 좀 봐야겠다. 왜 생각보다 잘 나오네? 오, 저 오늘 좀 괜찮지 않나요? 잘 나오죠, 오늘 좀. 오늘 비주얼 좀 괜찮다니까? 아니 왜안 와? 아 진짜 아 괜히 보냈어. 이럴 거면 그냥 보내지 말고. 네, 일단 아저 먼저 먹을까? 배고픈데. 어때요? 먼저 먹을까요? 먹을까요? 먼저? 그냥 먹는 게 낫겠죠? 사실 너무 배고파야지. 제가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김치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전. 맛있겠죠? 아, 근데 사실 한국에 진짜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한국 오면 김치 꼭 드셔보세요.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아주 꿀맛, 아주 꿀맛이에요. 아우, 드디어 오셨네요. 자, 오늘 네, 저와 함께 라이브를 할 니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꼈어요. 아,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추석 설명은 다 했고 네. 먹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맛있어요? 아, 네, 김치전을 지금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그렇구나. 김치전이 맛있네요. 오이.
저는 방금 밥 먹고 와가지고 이제 배고프진 않은데 뭐 이제 추석이네요. 와 맞습니다. 와 저희가 작년 추석 때 뭐 했죠? 그때 일했죠? 그거 맞죠? 네 일했죠. 열심히 촬영했죠. 올해도 일할 예정인가요? 아 근데 작년 그 뭐지 추석 콘텐츠로 무슨 송편만 그게 데뷔 초였나? 근데 그거 생각났는데 그거 진짜 무슨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에? 언제야? 그거 기억 안 나니? 와 일단 녹두전 오늘 팬싸하고 왔죠. 네 맞아요. 마지막 영동 팬싸. 맛있어요? 이거 제가 주문한 거. 뭐래? 아우 맛있다.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 이모티콘인 줄. 맛있어요. 완전 꿀맛. 아 저만 먹으니까 너무 뻘쭘하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뭘 먹지? 어 맛있겠는데. 자 이거는 생선 전문가 먹방. 아 먹방 컨텐츠가 된 거 같지 지금?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 웃겨.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옛날 먹었던 맛이랑 똑같네. 어디지? 그 얼마 전에 촬영했을 때 거기서 먹었던 전이 진짜 맛있었는데. 아 근데 이거를 말하면 안 되거든요. 촬영 왔는지.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식혜. 니키가 또 식혜를 안 먹는데요.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왜 식혜를 못 먹냐면 이제 제가 연습생 때 이제 그때는 혼자 연습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홈스테이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홈스테이에 그 할머니가 이모가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첫날에 갔는데 식혜를 준비해줬어요. 근데 그 식혜를 준비해주신 식혜를 먹었는데 그게 식혜 먹는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니 이 식혜를 먹어본 적이 그때가 딱 처음이었어요. 근데 뭔가 뭔가 들어가 있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약간 느낌 이상하냐. 삼킬 때 그 느낌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그냥 그게 맛이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오늘 그 오늘 한번 뭐 도전해볼래? 아니 근데 도전. 진짜 맛이 예 희승이 형은 좋아하거든요 식혜를. 일단 맛만? 아니 이거 같이 다? 한번 드셔보시지요. 냄새는 그냥 아 잠깐 이거 먹다가 토할 수 있어요. 네? 아 그 정도로 그때 그 트라우마였어 진짜. 식혜가 진짜 맛없었어 그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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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이럴 줄 알았어. 아유 진짜 그 식혜가 맛이 없었던 거라니까. 맛있지? 야 맛있다니까. 왜 이렇게 덥니 여기? 아 근데 좀 애매하긴 하네. 예 맛이 좀 벗으니까 좀. 아 근데 제 스타일 아니다 이거. 왜? 잘 먹어 있고. 아이스티가 짱이야.
이것도 한번 먹어보면 돼요. 제가 인절미 좀 아까 손편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는 게 없어. 자, 인절미. 맛있어요? 제가 참고로 그 인절미 빙수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좋아. 진짜 맛있어. 언어 선택이 안 되는 거. 위버스 이거 언어 선택 좀 추가해 주세요. 김영진. 뭐 했는데? 예, 댓글이 너무 빨라서 이게 못 읽겠어요. 진짜. 오, 신고해. 선물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투어하려면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체력을. 아, 투어? 네. 아, 저 지금 투어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좀 네, 체력 소모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맞아요. 아, 진짜. 구다리가 딱 있어요, 여러분. 네, 또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맨날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활동 때는 딱 활동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여태까지 했던 곡을 뭐 다 섞어서 하니까 이제 맞아요. 우리 춤이 얼마나 힘든지 맞아요. 깨달았어요. 네.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그래서 이번 근데 투어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뭔가 되게 뭔가 저는 조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딱 뭔가 진짜 체력적으로만 괜찮다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맞다. 얼마 전에 이제 일본 갔다 왔는데. 아, 맞아요. 아, 근데 너무 짧았어요.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그런 것들 못했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지역은 다르지만 이제 오사카 가면은 무조건 유니버셜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은 도쿄에 갔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는 처음부터 포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스키야키도 물론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그 뭐지? 그 아, 저기 아, 야키니쿠. 야키니쿠를 아. 진짜 정말 제가 이제 한 일본 가기 한 일주일도 이제 먹고 싶었었는데 이제 조건이 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룸이 있고 딱 그 프라이빗한 그 뭔가 그 장소가 딱 거기였잖아요. 스키야키고 물론 거기도 맛있었는데 다음에 갔을 때는 꼭 스키야키를 먹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일본 가서 뭔가 그 저희 그 막 대기하는 그 대기실에서도 되게 막 라면 같은 그 뭐지? 그거 단단면? 뭐, 네, 단단면이라는 막 직접 막 이렇게 해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갖다 주시고 요리사분이 네.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먹었는데 사진 보여 드릴까요? 아니 저거는 진짜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어. 맛있었는데 생각보다요? 네, 근데 좀 짰어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대부분 조금 짠 거 같더라고요. 뭔가 이거 맞죠? 네. 근데 이게 살짝 뭔가 뭘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뭐 매콤하기도 했고 뭔가 원래 이런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많이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진짜 좀 그 막 방송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좀 많이 먹었었어요. 네. 아무튼 그게 제 첫 일본 음식 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먹었던 게 그 스키야키 그거였는데
그것도 뭔가 한국으로 치면 살짝 샤브샤브 같은 느낌의 샤브샤브는 따로 있어요. 일본에서도 샤브샤브는 있고. 아. 근데 스키야키는 한국에서는 저도 본 적이 없고 스키야키는 딱 그 고기가 맛있었어요. 그치? 아. 고기가 진짜 맞아요. 맛있었어요. 고기가 진짜 뭔가 좋아가지고 되게 그냥 소스 이렇게 딱 익혀가지고 먹는데 맛은 진짜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 누구였지? 그날에 제이형이었나? 누군가가 말했어요. V앱을 V앱에서 거기 갔다고. 다음날부터 아~ 애친분들이 다 거기 가가지고 아 진짜? 직원분들한테 어디서 먹었나 그러시다고 대박. 아 정환인가 제이형이 그때 트위터에서 완전 이제 우리가 먹었던 것들 다 엔지분들도 거기 가서 먹었다고 봤어요. 트위터에서. 근데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죠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 또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갔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그 저희 코카콜라 그 굿즈 그거를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 코카콜라 두 개를 콜라 두 개를 사면은 이제 하나를 뭐 준다 뭔가 이런 형식으로 뭔가 주신다고 했었는데 뭔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연예인 같고 뭔가 좀 기분이 좀 예 네, 좋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딱 아이스크림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거기 딱 일곱 개 있었거든요. 읽으면 니키 거가 제일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제가 그 민초 아이스크림도 먹어봤고 제가 어제 리버스 댓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냥 민초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요. 맛있었고요. 어? 근데 가장 맛있었던 게 저는 푸딩. 푸딩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새벽이었나? 그 시간대 많이 없어요. 어 아예 없던데 손님. 편의점 거기 아 손님 말고 그 아 음식 그, 음식들이 어. 이제 원래 한 낮쯤에 가면은 이제 뭐 되게 삼각김밥. 많고 맞아 좀 많이 비긴 했더라고. 도시락도 많고 그런데 이제 문 닫기 전이니까 아 문 아닌가 편의점 안 닫죠. 아니 근데 이제 그때가 거의 한 진짜 한 뭐 거의 새벽 정도 12시 새벽 그때는 다 그죠. 네 시간이 없을 그거니까 그래서 뭔가 많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편의점 갈 거면 되게 밤은 안 되고 딱 5시 그쯤에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오뎅도 있고 오뎅은 겨울쯤이구나? 잘 몰라요. 제가 일본 간지 이제 그죠. 잘 모를 수 있지. 근데 그 편의점 앞에 제가 밖에 나갔었는데 막 도쿄타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거리 이게 해가지고 제가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찍었거든요. 도쿄타워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뭔가 한국으로 치면 살짝 남산타워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그날에 그 연습 있었잖아요. 전에 한 숙소에서 한 2-3시간 거기서 쉬었는데 그때 제가 목욕을 했었거든요. 목욕하다가 이렇게 케이는 전화했었는데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제이 형이 그때 뭐지? 그 반성해서 마지막에 1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둘이 웃겨가지고 그 얘기 했었어요. 아 이제 왜 이렇게 이렇게 일본 많이 하냐고. 아 당연히 일본이니까 일본어 해야지. 아니 제이 형 그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야 나도 하고 싶지. 근데 난 못하니까 안 하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되게 웃겨 엄청 몰라가지고 일본 하는 거를 우리 형이랑 같이 전화하면서 이제 방송할 때도 제이 형 말할 때 뭔가 웃겨가지고 그때 엄청 막 크게 웃었거든요. 그리고 케이 형이 뒤에서 이렇게 맞아. 네 그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 케이한테 한번 전화해볼까? 아 그래? 아 근데 자고 있어. 아니 바쁠걸? 거기? 거기 이제 지금 바쁘
이제 시간이잖아. 호텔에서도 이제 제이홉이 좋아해가지고. 오. 나의 모션 씨. 에? 네? 난 이제는. 바보. 아, 뭐. 아, 방송국은 뭘? 아니, 뭐, 놀랄 치우다는 게 너. 뇌를 쳤다. 뇌를. 오케이. 에, 태연 맛있어요. 태연 알게 되기. 아, 오케이. 이, 스피커 쓰려? 예, 이번 가라, 이번 가라. 이번 가라.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누가 있잖아. 누구야? 저 있어요. 선우 있어요. 선우 있어요. 선우야? 네. 있잖아. 아, 장난쳤는데. 오케이. 자, 아이샷. 네. 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게이라고 합니다. 에, 케이. 케이 케이 까야 돼? 케이. 뭐야? 이마 가이샤 가이샤. 가이샤가 회사구나. 가이샤 가이샤, 가이샤. 하이파이브. 맞아 맞아. 아 서고? あそこであそこであそこでいつもソウンとチョモニのソウンメンが거기서일본을했다고했는데아そ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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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호자 걔 외지 형 잔절이에요. 외지 형 생일. 오늘? 몰랐어요? 와 너무하네. 아 외지 형 생일 축하해요. 저 아무래도 이제 보낼라 했었는데 이제 이거 카톡에 뜨거든요. 아 지금 12시 넘어 생일이구나. 와. 아니 선우야 선우야 맨날 이 시간대 그 니키한테 막 전화와가지고 그냥 와요. 그냥 평소대로 아 더 왔다 더 왔다 우리 인출 야 제이 형과 호텔이 왔다 갔다 오랜만입니다. 아 내가 너 니혼고 맞아. 자, 당신 대교. 아리가토. 와자와자. 다리 있나? 아토. 에, 아토와 아콘스. 아,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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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한국에서 봬요. 바이바이. 고마워. 바이바이. Yeah. See you. 제가 늦게 끝나. 아, 나 한국 언제 온대? 근데 말하면 안 되나? 말하면 안 되죠. 아 이제 곧. 아 제가 근데 이제 K 형이랑 타키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말을 안 했는데. 선물 준비하려고. 뭔 선물? 이제 데뷔 하니까 이제 아 너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선물해줘. 오 뭐야? 뭐가 좋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이제 있잖아 이거 헤드셋? 헤드셋 아니 헤드폰? 헤드셋? 헤드셋은 이거 아니야? 마이크? 아니야 헤드셋? 헤드셋을 이제 같이 커플 뭐지 같이 아 너 그 있는 거? 네 그거 그 각인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K 타키 해가지고 오 괜찮나? 둘 다 아이폰 써?
네. 그럼 괜찮을 수도. 자, 이거 한번 먹어줘. 응? 이거 한번 먹어. 아까 먹었는데요? 아니, 이거 먹어. 뭐? 이거. 떡. 아, 근데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 아, 진짜요? 그러면 이 보라 색깔 이 친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으려고. 댓글. 댓글에 좀. 아니, 누구 빨라요, 이거? 댓글이. 아, 이거 안 되는데. 먹을 때 다람쥐라고 하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빨라서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빨라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천천히 이거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거 못 읽겠어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너무 빨라서. 네, 다크문 OST 나왔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 딱 제가 다크문 그거 뮤비 같은 거 나왔잖아요. 맞아요. OST 나가자마자 제가 이제 위버스에 올렸어요. 그때 찍은 아, 진짜? 사진. 웬열? 아, 저도 그 영상 봤거든요. 저 제이 형이랑 같이 봤는데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뭔가 한 푼의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맞아요? 아, 맞긴 한데. 아, 되게 근데 예, 저는 다크문 좋아해요. 다 봐요? 근데 저는 좀 봤었어요. 그 중간에 끊기기 전까지. 이제 요즘 또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시 하고 나서는 안 보는데 그 전까지 봤어가지고 뭔가 어느 정도 스토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수아가 이제 갑자기 막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남자애가 뭔가 뭐 죽었나 뭐 떠났나 뭐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 스포? 아니야, 스포는 스포 아니야. 원래 갑자기 이렇게 또 뭔가 새로 갑자기 어른이 된 상태로 나타나가지고 어? 쟤 뭐지? 왜 갑자기 뭐 이렇게 왜 나타난 거지? 아직 그거도 안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보면 되는 거지. 뭐 완벽하게 스포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 다크는 재밌죠? 아, 재밌죠? 뭐 재밌어 보여요. 뱀파이어 주제가 재밌긴 하니까.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영화요? 무슨 뱀파이어 영화? 응? 다크는 영화 있어요? 아니, 다크는 말고 그 뱀파이어 영화. 무슨 영화죠? 말해도 되나? 19금이에요? 아니? 19금 아니야? 그냥 말해봐. 그 트와일라잇. 그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중학교 때 그걸 저희 누나랑 처음 봤었는데 너무 진짜 남주고 여주고 그냥 그 색감과 그 분위기 자체가 그냥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그거 본 이후로부터 다음날 누나랑 그 시리즈별로 보면서 진짜 결제하면서 진짜 완전 하루에 그거 보는 낙으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야? 아, 설명 되게 잘하시네. 아니, 아무튼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결말이 저는 그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딱 그 남주와 여주가 이제 딱 좋은 결말로 이제 딱 풀리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잘 봤었기 때문에 다크문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케이크. 저도 그거 진짜 잘 봤어요. 그 나홀로지. 어? 나홀로지 뱅가 나홀. 크리스마스? 네.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와? 네, 잘 봤다고. 아. 다 봤다. 제가 진짜 일은. 원 있잖아요, 원. 원, 투, 쓰리 있는데 원은 진짜 제가 저 3이었나? 그때 혼자서 도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혼자서 그 KTX 같은 거 있거든요, 일본에 신칸센 갔는데 거기서 딱 3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딱 그 영화도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진짜 맨날 이 원은 진짜. 근데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이름 뭐였죠? 케빈. 어, 케빈. 케빈 그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마이크 잭슨 뮤비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알게 된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 그런 연관이 있었다. 저는 갑자기 기억나는 게 19년도 12월 31일 딱 12시 지나는 그때 저는 그 나홀로 집에 원을 봤었어요. 저 나홀로 집에 한 2도 좋아하는데 거기가 딱 뉴욕에서 하잖아요. 제가 만약 그때 투어로 뉴욕 갔을 때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 호텔에서 자고 싶어요. 혹시 뭐 룸메 하고 싶은 룸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네. 독박. 진짜 무조건.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저랑 니키랑 룸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웃긴 썰을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 원래 가기 전에 편의점을 갔을 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편의점에서 그 푸딩을 딱 집을 때 사실 저는 이게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뭔가 조금 더 수량이 개수가 많은 푸딩을 좀 작은 푸딩을 골랐는데 얘가 갑자기 옆에서 이게 더 맛있다면서 갑자기 그 옆에 있는 푸딩을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야 그거 뭐 나도 뭐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막 그 호텔 가서도 제가 먹고 싶다 이랬는데 얘가 자기는 자기 거라고 먹지 말라고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먹어야죠. 제가 산 건데. 그래서 다음날까지도 그걸 계속 안 먹고 있길래 너 이거 안 먹을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뭐 나 먹으라 그랬나? 갑자기 그냥 나 가지라 그랬지. 기억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 공항 때까지 그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아,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 못 가져 당연히 나 몰랐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먹을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 공항에 와. 계신 아깝다. 그래서 그분을 드렸거든요. 이거 그냥 드시라고 그랬더니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너무 아깝고 아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보기에도 진짜 맛있어 보였거든요. 이게 큼지막하고 맛있어. 근데 다른 푸딩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맛있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다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독방을 쓰고 싶으시다고요? 그 이유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독방이요? 네. 다 독방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솔직히 그때도 샤워실이 하나 있었고 이제 먼저 선우 형이 씻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 정말 아니고요. 저는 항상 깨끗이 잘 쓰는데요. 혼자 쓰고 싶어요. 그냥 진짜 솔직히 혼자 쓰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같이 쓰는데 선우 형 너무 아니요! 뭐가? 아니요! 아니 같이 아니 그 말고 샤워실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응. 같이 써야 되는데 어 형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가면은 제가 어떻게 뭐 그러니까 지저분하다는 그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저는 거의 지저분하게 쓴 적이 없는데 물이 아주 그냥 그 변기까지 다 찍고 다 이게 진짜 오, 여러분 오해 커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닦고 한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오해인 게 저는 커튼을 치고 씻었어요. 아 진짜 너 이상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근데 솔직히 아니 이거는 그냥 그 세수 그 세면대에 물 이렇게 세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 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거의 2천 원래 저희 안방 화장실을 제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그러니까 공용인 거 맞아. 근데 솔직히 원래 그 전에는 진짜 저랑 제이 형 이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니키가 낀 거예요. 낀 게 아니라 그냥 낀 거지. 방을 바꿨잖아. 아니 방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원래 그 한 방에서 다 같이 잤던 시절 있잖아. 근데 너 근데 원래는 그 큰 화장실을 썼었잖아. 원래 안방 화장실 안 썼잖아. 근데 제가
아빠 화장실을 진짜 계속 해가지고 뭔가 정규 회원이 된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맨날 씻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먼저 들어가가지고 이 자기가 오늘부터 씻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씻는 수능은 제가 무조건 첫 번째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끼게 되면서 맨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든 막 누가 먼저 일부러 막 들어가서 문 잠궈가지고 또 막 나 내가 먼저 씻겠다 해가지고 제가 분명 씻고 이렇게 옷 다 가져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먼저 들어가가지고 또 문 잠궈놓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그것 때문에 진짜 짜증이 나고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침착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저 지저분하게 쓴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말도 안 되는. 근데 제가 안판 쓰기 시작한 것도 그거예요. 뭐가 밖에 있는 샤워실에 있는 유리 깨져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게 너무 약간 거슬린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안판 쓰기 시작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유리 깨져 있는 안 돼. 원래 뭔가 약간 그런 썰 있지 않나요? 아 뭐 무서운 그런 거? 네 그렇긴 해. 사실 거울 깨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걸 뜻하긴 하거든. 바꿔야 돼. 바꿔야 되긴 해. 거울이 사실 깨지는 게 진짜 안 좋은 의미거든요 여러분. 뭔가 그런 네, 영적인 것도 되게 안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좀 안 좋긴 해요 뭔가. 네, 그런데 저는 딱히 신경 안 쓰고 있긴 하지만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다면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말해도 되나요? 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 그 아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안 되죠. 아직 확정인 건 얘기하지 마세요. 어? 뭐지? 안 돼요. 뭐가 확정?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거 아직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투어 갔을 때 이제 아 안 돼요. 그거 그때 얘기하시면 안 돼. 뭔 얘기인데? 그 말하면 안 돼. 아 룸메 룸메. 어. 아 뭐 자꾸 이게. 아이 진짜 너 방금 그 얘기 꺼냈잖아. 뭐 자꾸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안 되지 그럼. 아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야 뭐? 아 너네 진짜 룸메 뭐가 좋을지 이제 엔진분들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그건 얘기해도 돼. 뭐가 좋을까요? 근데 아까 팬싸 할 때도 룸메이트 누가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상관없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개인적으로 재희 형이랑 아니 진짜 베스트는 혼자 쓰는 건데 만약에 쓰게 되면은 재희 형이랑 같이 써서 밤에 뭐 먹으러 가거나 네. 뭐 제가 그 거기 도쿄에 있잖아요. 밤에 가는 게 진짜 야 나 데려가줘. 저는 옛날 시절 때 이제 가족이랑 갔을 때는 진짜 아침 진짜 새벽 6시부터 기다려서 이제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다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밤에 이제 둘이서 가가지고 저 형이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에 밥 먹고 숙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에 붙이는 거죠. 아유 방금 너무 찜표적이었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오케이 가졌어. 아 여러분도 이런 거 캡처하지 마세요. 디즈니 시, 저는 개인적으로 씨가 좋아요. 예? 디즈니 씨 씨가 아 씨가 재밌어요. 근데 가고 싶은데 그렇구나. 어 그래? 근데 가서 가면 좀 될 테니까 따로 어떻게 난 자 달서부터 아니 그니까 가든 둘이서 가든 따로 간 될 테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사실 그거 유니버셜도 그렇고 디즈니 전 투어 너무 기대돼요 지금. 아니 요즘 뭔가 이번에 좀 비행기 아니 이번 전 미국 못 가긴 했지만 잠깐만 왜? 씨? 몇 주 남았지? 전 어쨌든 일본을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건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을 뭔가 뭐 그런 물 보고
뭔가 다른 나라를 가보고 하니까 되게 조금 새로운 걸좀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뭔가 신기하고 새롭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투어 다른 그런 여러 군데 가보면서 뭔가 다양한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잠깐만. 그냥 좋은 또 추억도 있고 형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거의. 투어. 네, 여러분. 무시해요. 그래서 투어 일단 빨리 가보고 재밌을 것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같아요. 맞아요. 어떡해. 열심히 준비해야죠. 네, 체력 관리도 열심히 운동도 잘 챙기고 하면서 아니요 저는 운동을 안 해도 뭐야, 체력 키워야 되잖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아니에요, PT쌤이 해야 된다. 아니요 체력을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게 아니라 체력을 키우는 거. 그거는 키우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선배님들 다 아시는데.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아, 그런가? 네. 저는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연습하고 빨리 숙소 가서 자는 게 낫다. 네 저는 그 맛있는 먹을 때 요즘 맨날 안 먹잖아요.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 거 먹고. 저 아는데 샐러드 많이 먹잖아. 아뭐 샐러드도 먹고 샐러드 위에 있는 스테이크 먹. 아, 스테이크. 그렇지 않고요. 저는 다 골고루 아, 먹어요. 그래요? 진짜 그럼 늘 그렇죠. 마지막에 얘기지? 아니, 아, 진짜 못 먹으니까. 아, 뭐 어떤 전 먹을까요? 아무거나. 지금 관리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뭐안 하는 줄 저도 관리해요. 간식들 이제 안 먹기로 제가 저도 간식 안 먹어요. 자신의 약속했고. 그건 간식.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맛있다. 하나만 먹어. 먹어. 아니 이러면은 다시 와. 리셋이 되니까. 참고로 저는 혼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다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아, 너무 맛있겠다. 자, 캡처 타임 할까요? 버른다 이거. 이런 거 한번 얼굴이 정말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되시고. 네, 추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 연습 중요하니까 이제 투어 엔진분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투어 때 뵐게요. 안녕. 즐거운.